안녕하세요, 이지민 프로입니다. 오늘 뒷땅에 안 나오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뒷땅 하시면 많이들 엘보가 많이 오시잖아요. 엘보도 많이 오고 뭐 몸에 뭐 승모근이나 뭐 등이 아프고 이 팔을 많이 사용해서 뒷땅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팔의 동작을 좀 덜 쓰고 볼의 위치만 바꾸고 내 임팩트 자세 알파벳 K 모양과 C 모양 이거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땅을 고치고 싶은데 뒷땅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 스윙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못돼서 뒷땅이 나오는지 아직 체크가 다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단 스윙을 다른 뭐 배우고 계시고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캐치를 해주신다면 그 동작에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떤 동작을 해야 내가 스윙을 뒷땅을 안 나오고 임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배워서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뒷땅을 방지하는 연습 방법은 볼의 위치인데요. 볼의 위치를 조금 기존에 두는 볼의 위치보다 살짝 왼쪽에 두고 볼을 치는 연습이에요. 이 볼의 위치만 좀 바꿔도 여기 있던 볼을 왼쪽으로만 볼을 옮겨놔도 왼쪽에 있는 볼을 때리기 위해서는 몸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동작에서 어색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왼쪽에 있는 볼을 어떻게 맞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볼을 중앙에 놓고 자꾸 뒷땅이 나오신다면 뒷땅의 원인은 손의 동작도 있지만 거의 체중의 문제도 있어요. 체중이 잘 이동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체중 이동이 안 돼서 뒷땅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손에 동작을 써서 뒷땅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오늘 조금 임팩트 순간에 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볼을 왼쪽 위치에 놓고 하는 연습 방법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볼을 기본적으로 중앙에다 놓잖아요. 볼을 중간에다 놓고 7번 아이언이면 딱 정중앙에 놓고 치게 돼요. 그렇죠. 배꼽의 중심에 맞춰서 놔주는데 여기서 너무 뒷땅이 나오고 이 손을 너무 빨리 쓰려고 하게 되고 그런 동작들이 심하게 나오신다면 왼쪽에다 볼을 놓아준 상태에서 볼을 치시는 거예요. 왼쪽에 볼을 놓고 여기서 손을 빨리 쓰게 되면 100% 오른발 앞쪽으로 떨어지잖아요, 클럽이. 거의 오른쪽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볼을 못 맞춘다고 사람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볼을 왼쪽에다 두고 올라가서 손을 써도 자꾸 몸이 나가서 때리게 되죠. 그 동작을 그래도 좀 해주시면서요. 손을 좀 덜 쓰는 연습을 좀 나중에 바꿔주시면서 순서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을 왼쪽에다 두고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볼의 위치가 지금 여기가 딱 놔준 상태가 중앙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몸을 이동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은 중앙에다 놔요. 중앙에다가 그대로 볼이 있다 생각하고 시야는 왼쪽에 있는 볼을 봅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딴 데를 보면 안 되니까 꼭 볼을 보고 왼쪽에 있는 볼을 보고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볼을 맞추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살짝 지금 볼의 구질이 살짝 왼쪽으로 갔지만 왼쪽으로 가야 정상인 거예요. 팔로스로 동작이 돌아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 대신 볼의 위치는 왼쪽에다 두고 볼을 때리고 컨택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면 뒷땅 방지도 되지만 체중 이동 연습도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인 거죠. 근데 여기서 체중 이동이 안 됐을 때
왼쪽에다가 볼을 두고 체중 이동. 몸이 나가기가 너무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측으로 뒤로 이렇게 누워버리는 스윙이 되시죠. 거의 뒷땅이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우측에다 중심을 거의 두고 이렇게 스윙을 많이 하세요. 우측으로. 우측에다 이렇게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임팩트 때 뒷땅이 안 나오려면 중심의 축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왼쪽이, 임팩트 때는 왼쪽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임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임팩이 될때 우측으로 기준이 되게 되면 거의 피니쉬 때 C 아니면 임팩트 때 C가 되죠. 거의 눕게 되죠, 상체가. 여기서 신체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요. 모든 스윙을 보면, 뭐, 다른 프로들, 뭐, 유명한 프로들 보면 어떤 프로는 C가 되고 어떤 프로는 뭐, 서서 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신체에 맞게 어렸을 때 해왔던 동작이기도 하고 그 동작에서 다르지만 프로들이 임팩트 때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 스윙을 보시면요. 거의 왼쪽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중심을 두게 됐을 때, 과하게 오른쪽으로 중심이 되셨을 때, 뒷땅이 나오는 순간에 허리에 힘이 많이, 무게가 실려요.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허리 뭐, 조금 몸 전체에 무리가 갈수 있는 스윙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스윙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임팩트 순간에서 뒷땅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은 또한 가지가 손이죠. 오른손이세요. 아무리 왼손을 뻗으려고 하면 뻗어지진 않죠. 근데 쉽게 뻗어질 수 있는 건 조금만 손가락을 써도 뻗어지는 건 오른손이세요. 오른손가락의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지만 쉽게 뺏을 수가 없죠. 초보자분들은 저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손을. 물건을 집을 때, 옷을 입을 때, 밥을 먹을 때, 뭐 화장을 할 때, 아니면 뭐 요리를 할 때, 뭐 세수할 때 거의 손을 일상생활을 다 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잡고 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잡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안 써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운스윙 때, 임팩트 때 뒷땅을 안 치기 위해서는 위에서 먼저 쓰지만 않으면 돼요. 오른손과 왼손 다 쓰긴 하죠. 다 사용을 하긴 해요. 골프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적게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동작보단 내려오면서 임팩트 뒷땅이 안 나오는 동작에서는 손을 쓰지 않고 그래서 몸 왼쪽 왼쪽이 축이 되고 떨어진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뒤쪽 오른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왼쪽 발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볼의 위치를 옮겨 놓고 연습을 해 주시면 우리가 거의 볼을 칠때 중앙에다 놓고 때리기 시작하면 그 중앙에만 맞추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볼의 위치를 바꾸면 볼의 위치를 왼쪽이기 때문에 클럽을 자꾸 왼쪽 발 앞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도 되고 뒷땅을 방지할 수 있는 연습이죠. 제가 추구하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나 뭐 상급자분들한테도 일단 먼저 이 동작을 볼을 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볼을 치면서 할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뒷땅에서 제일 잘못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한테 맞는 연습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고 자세를 잡고 구질도 바꾸고 스윙도 더 좋아지고 이 연습을 볼의 위치만 바꿔서 연습만 해주셔도 좋은 자세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많이보단 좀한 10개, 한 20개 정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볼 위치에 다 정확하게 놓고 연습을 해주신다면 좀 빠르게 뒷땅을 고치실 수 있는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땅에 대해서 레슨을 해봤는데요. 뒷땅을 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볼을 치면서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초보자분들, 상급자분들이 다할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프로였습니다.